우리 깨진 거는 지라세균이 죽은 네.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지라세균이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세균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기물을 사료 찌꺼기나 뭐 배설물이나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는 걸 종속세균이 애니멀로 TV. 그리고 이제 이 지라세균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생존을 하려면은 지라세균 혼자만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지라세균이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세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조력자들. 아, 조력자들.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이제 종속 세균이라는 거죠. 종속 유기세균. 네. 그러니까 종속 세균은 이제 우리가 유기물을 사료 찌꺼기나 뭐 배설물이나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는 걸 종속 세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세균이 이런 찌꺼기 같은 거 청소를 다 해줘야 지라세균인데 찌꺼기가 쌓이면은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또 이제 독성이 쌓아 버리니까 지라세균 죽거든요. 그러니까 종속세균이 계속 찌꺼기 같은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지라세균이 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라세균이 주인이고 종속세균은 종 같아. 이렇게. 아. 어? 아, 청소해주고 이렇게 지라세균 잘 살도록 계속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지라세균을 한 번만 넣으면 그 이제 생성하면 되지만은 나머지 종속세균은 뭐 5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지 찌꺼기 양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넣어줘야죠. 그래서 관리는 지라세균 관리는 물 관리는 이제 종속세균으로 하는 거죠. 지라세균도 네. 종속세균인데 이렇게 이 바닷물에서 사는 세균하고 저기 저 민물에서 세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걸 알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습니다. 왜 다를까요? 염도가 달라서 삼투압이 달라서 아닌가? 그렇죠. 염도하고 삼투압이랑 다 관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민물고기가 바닷물 오면은 삼투압 작용이 네. 힘들어서 결국은 죽잖아요. 네. 빼빼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물에 사는 박테리아도 바닷물 쪽으로 염도 때문에 그 삼투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민물 그 박테리아는 한 염도가 한 6ppt. 그럼 이제 기수 박테리아는 20ppt까지 견디지만은 아, 그 이상 가면은 다 죽죠 이게. 또 바닷물 박테리아도 이제 이게 염도가 낮게 되면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ppt에서 40ppt 되는 데는 이제 해수 미생물이 이제 거기 생존하는데 이것도 염도가 낮아지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민물에 쓰는 박테리아하고 바닷물에 쓰는 박테리아하고는 그게 지라세균이 됐든 종속세균이 됐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제 이해해 주시면은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효과가 아, 있다. 이 효과가 미생물 관리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그런 관리 그 구분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이제 그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수 해수 겸용으로 나오고 뭐 같이 써도 된다 하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다른 제품들. 그런데 이제 정확히 들어가면은 네. 어민이 담수하고 해수하고 구분하는 구분해서 쓰는 게 더 이제 그 깊이 들어가면 더 정확한 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네. 물 관리할 때 염소나 네. 또 암모니아 같은 거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염소 잔류량이 남으면은 물 속에 암모니아가 있을 때 염소하고 암모니아하고 결합이 되면 클로라민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염소는 우리가 바로 날아가 버리는데 클로라민은 이게 안정이다가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독성이 염소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라민이 형성되면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들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있는 염소라든지 클로라민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해주는 이런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런 처리를 해줘야지. 저는 염소랑 암모니아 만나면 클로라민이라는 게 생긴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우리가 해수하는 사람들이 보면 양말 필터 같은 거 빨아서 락스에다나 빨아가지고 말렸다가 바로 넣어 쓰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만나면 거기에 클로라민이 형성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박테리아들 다 죽이죠. 그러니까 염소와 관련되는 어떤 쓰면은 반드시 해독을 시키고 물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있구나. 지금 요런 제품들을 관상어 쪽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저 식용 양식장. 아, 양식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이나 예. 광어 예. 뭐 저기 전복
또 모든 그 식용 어류 하는데 예. 전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뭐 그런 데 사용하는 데도 다 수십 년 됐으니까. 아, 사용한 예. 그쪽에서 사용한 지 수십 년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아. 간상용도 오래됐는데 예. 이제 간상용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아. 예.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 듣고 다 가져가가지고 해수 저희 해수도 그렇고 담수도 그렇고 다 써보고 싶습니다. 진짜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고기들한테 좀 미안해요. 예, 예, 예. 내가 오래 했으니까 뭐 내 막말로 좀 내 경험 짬이라고 하죠. 그걸로 좀 되겠지 했는데 굉장히 걔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겠네요. 예. 버텨준 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 좀 그러니까 들어요. 단순히 그냥 물잡이 그리고 20년 동안 해왔고 뭐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되더라. 네. 거의 대부분의 해결책은 환수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제가 옆에서 야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DK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해결책은 환수였어요. 맞죠? 근데 그 환수를 왜 해야 될까? 왜 그래야 되고 그리고 왜 이게 물이 깨졌을까에 대한 상세하고 약간 깊숙하고 공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저희 둘 다. 전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네. 오늘 와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좀 약간 뭔가 전문적이고 누구한테 이렇게 좀 얘기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거 그러한 사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네. 사이클을 있잖아요. 물잡이 사이클,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해서 뭐 니트로소마, 니트로박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왜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질화세균 요걸로 통해서 무기는 지금 역할이 돼서 좀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그럼 DK도 네. 처음 듣는 거야? 어, 저 처음 질화세균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요. 네, 이런 뭐 박테리아젤은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질화세균 제가 뭐 모르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 생활 시작하면은 네. 그 질소 사이클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것은 다 배우고 알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접하면 그래서 이제 아, 니트로조모나스, 니트로박터. 아, 이게 암모니아, 아질산 제거한다. 그리고 이제 뭐, 박테리아가 이제 뭐, 이렇게 아는데, 사실 그, 질화세균과 관련되는 그런 제품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문제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실물을 보고 사용을 해보고, 네. 해야, 아, 우리가 이게 질화세균이고, 네. 질화세균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오케이, 실제 오케이. 넣어보니까, 네. 아, 이런 효과가 있더라. 네. 내가 물잡이를 30일, 60일 걸렸는데, 이걸 넣어보니까 아 실제로 고기가 안 죽고 잘 살아가더라. 그러고 암모니아 아질산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뜨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설명만 드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접. 사용을 해봐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로만 들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제가 느낀 것들을 저희가 한번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예, 궁금하고. 또 사장님께서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기 내가 오셨으니까 네, 네. 선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 약속을 하셔가지고 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써 보셔가지고 네, 이제 네. 그 집에 그 수조들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있는 수조마다 써 보시면은 네. 그 물의 어떤 그 이제 변화 상태라든지 이제 이게 좀 그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써 봐야 이게 뭐 진짜 이 효능이 있는 그쵸, 거지, 효용이 예, 있는 거지. 진짜 써보고 싶어요, 아, 진짜로. 알 수 있는 게 저 선물로 드릴 때. 그리고 물 그 수질 관련해가지고 예.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제품이 많으니까 예. 다음 또 시간에 그런 예. 거 좀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맞다. 이런 거 질화세균을 넣었을 때 물잡이가 안정화됐으면 암모니아가 안 떠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암모니아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제품을 써가지고 정말로 그 질소 사이클이 60일, 30일 걸릴게. 정말로 이게 아, 3일 만에 완성이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하려면 네네, 확인 이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염화 암모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암모니아로 변해요. 암모니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화세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화 암모늄을 이 암모니아를 한 물에 한 3ppm 내지 4ppm을 물에다 이제 계산 물 용량이 해서 몇 그램 넣어주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넣어주면은 이제 3-4ppm 조정을 해주면은 네. 암모니아 조성해주면은 한 3일 정도 지나서 그 암모니아가 제로로 떨어오면은 오케이. 아. 그 안에 질화세균이 암모니아를 먹어치운 거죠. 아. 먹어치운 아 그러면은 이게 질화세균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즉시 이제 생물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생물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을 넣을 때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지라세균도 일단은 자기가 집은 차렸지만은 내가 이 집에 이제 튼튼하게 뿌리 박으려면 자기들도 오래 이제 이렇게 안정화되려면은 있으니까 처음에는 고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죠. 이게 이유였구나. 맨날 설명하면서도 원인을 그냥 얘기만 해줬죠. 이거 많이 새로 세팅하는 분 있으면 처음에 고기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많이 넣으세요 이 얘기는 해줬는데 이유를 얘기 안 해줬어. 그냥 말하는 게 뭐 그냥 고기들이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라세균이 적응하는 과정이 그러죠. 필요하다. 네, 지라세균도 이제 무조건 지라세균이 정착됐다 해서 그게 또 지속적으로 갈지 또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늘거나 줄 수 있어. 처음에 이제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고기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안정화되게 되면은 뭐 이제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지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아 완전히 안정화됐구나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늘려가면 그래서 잘 관리하면은 뭐 1년도 가고 뭐 5년도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이제 어떤 그 물 성취 우리가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또 경도 이런 레벨을 항상 유지해 줘야 또 지라세균이 그 유지를 하니까 우리가 한수해진 이유도 다 그런 이유에 사는 네, 거잖아요. 예, 어떻게 예, 하면은 예. 바닷물은 그 가장 그 자연의 바닷물하고 가깝게 해주고 예, 또 담수는 담수 본연의 그 예, 민물 그 형태를 예, 갖춰주게 되고 한수를 해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물 성취는 또 다음에 그건 이제 오케이, 또 연구해서 그걸 그러니까 뭐 미생물만의 박테리아만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화학적인 거라고 이제 생물학적인 거라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뭐 펌프니 뭐 이런 건 다 물리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화학, 물리, 생물 이 세 가지를 항상 잘 바라서 맞춰야 된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 하면은 이제 그 물생활이 물 관리가 아주 이제 용이하게 되겠죠. 자, 저는 계속 이렇게 듣다가 개인적으로 뭐 이게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해수보다 아니 담수보다 해수가 조금 더 이 제품을 썼을 때 그런 효과를 좀 더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쵸? 맞죠? 왜냐면 담수보다는 뭔가 해수는 막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뭐 염도도 필요하고 경도도 필요하고 물론 담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뭐 담수어항도 하고 민물어항도 하고 다 해보지만 해수는 진짜 맨날 신경 쓰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돼요. 네, 테드는 지금 해수 쪽을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담수가 제 메인이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뀔까? 저는 담수를 이제는 솔직히 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너무 건방진가요? 네. 확실히 뭐가 달리는지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담수가 많이 기대가 돼요. 저는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제가 많이 항상 보고 많이 봐왔던 부분이라 맞아요. 저는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체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보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구독자분들도 일단 좀 이걸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한번 써봐야지 알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써보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제품을 썼을 때와 그리고 쓰지 않았을 때 이런 거를 비포 애프터로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